내 주머니는 나날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네. 풍요로운 주머니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어떤 주변의 기운들이 저를 그쪽으로 데려고. 그럼 그렇게 남편분이 떠나시고 이제 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남편하고 저하고 만났던 게 네. 사실 결혼 전부터 연애 시절까지 합친 거의 20년을 네. 거의 뭐 저희는 뭐 떨어져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을 만큼 거기다 일도 같이 하지 네. 하니까 거의 24시간을 네. 매일 같이 생활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어떤 그 시간 속에 있었던 내 함께 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눈앞에서 없어져 버리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사실 고통이었어요. 고통이었고 처음에 이제 남편을 보내고 한동안은 제가 집에 혼자 있을 수도 없었어요. 네.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섭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때 고등학생 때니까 학교에서 늦게 오고 뭐 보통 오면 뭐 12시 다 돼서 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 혼자 밤에 있는 게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집에 혼자 있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이제 힘든 시간도 사실 많이 보냈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원 기술자가 저희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 기술자가 없는 그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한다는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 기술자가 있다면 더 빠르게 발전도 시키고 어떤 개발도 더 신경을 쓰고 할 텐데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이제 거기서 딱 정지가 되는 느낌. 남편이 개발해 놓은 그 상태에서 이제 정지가 되는 느낌이었고 네. 무엇보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저희 남편이 그때 마지막에 했던 말이 우리 아들 군대 가는 모습이라도 내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군에 가는 모습을 못 봤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들이 21살이 되어서 그 군대를 가게 되었거든요. 사실 그때 정말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군에 보낸다는 자체 때문에라도 제가 눈물을 흘렸는데 네. 사실 우리 아들 군에 가는 모습이라도 봤으면 하는 그 남편의 그 말이 계속 떠오르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늘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아픈 부분이죠. 얼마 전에 저희 아들도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네. 그때도 또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고 이제는 조금 아픔으로 다가온 그런 시간은 이제 조금 지났는데 네. 그래도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가까운 사람의 이제 죽음을 이제 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이제 그런 할아버지 이제 그런 친척분들 할머니 이제 늘 느끼는 건데 그 삶에 대한 허무감이 되게 좀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진짜 가까운 이제 배우자의 죽음을 어떻게 목격을 하신 거잖아요. 네. 좀 삶에 대한 뭐 생각이나 뭐 가치관 이런 게 좀 바뀌신 게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살면서 진짜 유명한 연예인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해도 네. 사실 저는 예전에 그 최진실 씨 네. 그 자기 자살을 하고 해서 이제 죽었을 때 그때도 참 허무하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는데 하물며 그런 연예인이 죽어도 그렇게 삶이 허무한데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을 같이 했던 남편이 어느 날 정말 그 한 줌의 제가 되어서 저희한테 딱 왔을 때 그 허무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말 저희가 낙골당에서 그 항아리에 그 한 줌의 제가 되어서 네. 아직 따뜻한 열기를 이렇게 받았을 때 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무감이죠. 그 허무감은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느끼는 거는 늘 친구들한테도 하는 말이 멋이 중한데 멋이 중요한데 대구말로 멋이 중하노 이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그때 더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가지게 되었죠, 제가. 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사실 자신을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어쩌면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해서 몸에 그런 병이 왔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저는 제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뻤을 때 내 아이들도 행복하고 내 부모들도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지. 그 속에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가님이 사업에 관련해서 얘기하실 때 네. 빚도 싫지만 대박은 더 싫다고. 네. 대박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처음에 이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저희 남편이 집에만 오면 그때 하는 말이 이제 막 곧 대박 터진다, 대박 터진다 이 말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뭘로 어떻게 대박이 터져? 저는 늘 하면 자기가 이제 개발하는 기술이 특허만 네. 받아오면 이거는 대박감이다. 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네. 이제 말을 하는 이유가 그 주위의 사람들을 그런 쪽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네. 누군가가 어떤 기술로 특허를 내면은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뭐 어떤 정책 자금도 받으려고 네. 하고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기업에 왜 약간 그 돈 세탁 네, 네. 어떤 그런 과정에 이제 저희 남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제품을 그 제품을 활용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브로커들이고 어떤 그런 왜 이제 갓 나온 특허를 가지고 그 정책 자금 쪽으로 네. 손을 대는 그러면서 저희한테는 물론 뭐 그냥 약간 푼돈만 주겠죠. 네. 진짜 큰 돈은 자기들이 가져갈 그런 목적이었는데 근데 저희 남편은 계속 하는 말이 대박. 대박이라는 말을 그때 진짜 많이 썼는데 지나고 나면 그거는 대박이 아니고 쪽박이 지름길이었다는 걸 제가 그때 많이 느꼈었죠. 그래서 저는 대박이라고 하면 대박이 꼬르 사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고 사업에는 절대 대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계속 어떤 준비를 하고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아놓고 준비하고 했을 때 따라오는 게 대박이지 절대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박이 나타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분이 어떤 대박이라 표현한 건 사실 이제 브로커들이 이제 네, 이용하려고 하는 네, 그런 거였다는 네. 말씀이잖아요. 이것만 개발하면 네. 정 사장님 대박 터집니다. 늘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걸 또 믿었죠. 대박은 이제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돼. 그렇죠. 아, 근데 이런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네. 작가님한테 힘을 주는 건 대체 뭐예요? 힘을 주는 거는 일단은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는 가장 힘을 줬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책에서도 늘 말을 했지만 정말 여자인 저였다면 할 수 없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어음 두 장을 들고 네. 대기업의 어떤 그 회장님을 찾아갔을 때 네. 지금 생각해도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거든요. 그 6개월 말도 안 되는 6개월짜리 어음 4천만 원을 적어가지고 네. 그 기업의 회장님을 찾아가서 이걸 받아달라고 제가 이제 내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용기는 제가 뭐 두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때 완전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제품 공급이 당장 끊겨버리고 제품이 공급이 안 되면 당장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엄마는 강하다라는 걸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하루하루 충실히 사는 것보다 네. 간절한 목표가 더 중요하다. 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네. 그 힘든,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쓰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제 모습이 사실 보이지 않았는데, 네. 제가 책을 쓰면서 과거 10년 전, 20년 전 제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정말 열심히는 살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꿈이 없이 살았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하루하루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기에만 급급하게 이제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어떤 부도라는 그 마지막 어떤 그러한 것도 거치게 되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남편과 저희가 어떤 이거를 제품을 개발하겠다, 어떤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고 또 그거를 이제 어떤 승강기 바닥이라는 그쪽 시장에 겨냥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간절한 목표를 가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업이
눈에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계속 이렇게 상승된다는 게 이제 경험으로 느꼈던 거죠. 근데 그 순간에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만 해결하는 데만 급급했지. 그래서 지금 제가 간절하게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게 적어도 1년 뒤에 어떤 목표는 잡아놓고 행동을 하면 지금 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어렵더라도 분명히 그 목표가 그 눈앞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늘 목표를 가져라. 뭐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저걸 하듯이 목표를 가져라라고 계속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럼 목표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좀 얘기나 뭐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저도 사실 그 꿈이라는 걸 가지는 게 제일 힘든 화두였어요. 그 제가 처음에 어떤 리더십 교육을 받을 때 자신의 그 제일 첫 번째 과제가 자신의 꿈찾기였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간절하게 떠오르는 꿈이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그 다음에 뭐 계획을 잡고 또 다른 어떤 적을 잡는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꿈이 없으면 자신의 어떤 작은 욕망이라도 찾아내고 저희 딸하고 사실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20대인데 그렇게 간절하게 꿈이 없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제가 자꾸만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욕망을. 그러면 본인이 사고 싶은 어떤 뭔가 내가 뭔가 사고 싶은 뭔가 어떤 그런 욕망이라도 가지면 또 거기에 맞는 행동력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절하게 꿈이 없을 때는 작은 욕망이라도 정말 아주 작은 욕망이라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자신의 큰 꿈이 되어서 또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작은 욕망이라도 가져라. 계속 그렇게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욕망은 뭐 내가 뭐 호텔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는다거나 명품 백을 사고 싶다거나 이거 다 상관없는 건가요? 네네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뭐 돈이라도 더 벌고 싶을 거고 또 더 어떻게 하면 더 벌지 또 연구를 하게 되고 하다 보면 또 성취감이라는 걸 맛보게 되고 그러면 아 이렇게 합니까 되네 라는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작은 욕망. 그게 나중에는 아주 큰 꿈이 돼서 분명히 돌아오죠. 그 책에서 이제 가난한 현실보다 더 위험한 것은 가난한 생각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생각은 어떤 걸 얘기하나요? 제가 지금도 후회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결혼 초기에도 그렇고 늘 술을 먹고 이제 남편이 들어오고 다음날 또 출근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사실 빈번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하면 안 되는 말을 사실 남편한테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 불을 보듯 망하는 건 뻔하다. 늘 이렇게 왜 망한다라는 표현을 했었고 그러면 또 저희 남편은 하는 말이 인생 뭐 있나? 인생 한방이지. 어떤 이런 대박 이런 거. 자꾸만 이제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사실 수금을 해서 오거나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다음날 보면 다 여기저기 결제해주고 나면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내 주머니는 돈이 거쳐가는 정거장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그냥 그대로 현실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이제 이때까지 지금까지 살아와서 보니까 내가 했던 말들이 다 그냥 저한테 현실로 주어졌다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왕 씨가 되면 내 주머니는 나날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풍요로운 주머니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아마 더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늘 하는 말이 내 주머니는 돈이 거쳐가는 정거장이다. 제가 이 표현을 저도 모르게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정말 가난을 불러오는 습관이고 말투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적으로 좀 깨달게 된 뭐 계기나 사건이 있었나요?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네. 제가 그때 힘든 경우에는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저는 책을 통해서 깨우침을 많이 얻었고, 그 2억 빚을 진 내게 가르쳐준 네. 그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또 하나의 경험을 했던 게,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이고 어떤 그런 게 말투가 되고 그게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활로 계속 젖어드는데, 네. 제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또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얼마 전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사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내가 이분하고 꼭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을 꼭 만나야 되는데,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와. 그분이 연락이 왔는데 네. 그 연락 온 계기가 저의 책을 계기로 와. 이분이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출간하는 책은 하나도 신간을 놓치지가 않는 분이었어요. 보니까 와. 그러면서 저의 책이 이미나 신간으로 나왔다는 것도 알고 있던 분이었는데 네, 네. 우연히 알고 보니까 그 책의 저자가 저라는 걸 이제 알고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야. 오시면서 본인의 어떤 일반적인 업무적으로 밝히지 않는 개인 폰 번호까지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그래서 아 항상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주변의 기운들이 저를 그쪽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걸 제가 한번 실감한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어떤 생각보다는 부자의 생각으로 잠재의식에 늘 심어야 된다. 그게 왜 책 속의 가르침이잖아요. 네네. 네. 그거를 이제 경험을 했던 어떤 기회가 되었습니다. 야, 진짜 그 말과 생각의 그 진짜 중요성? 네. 이걸 정말 느끼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늘 말하지만 말이 시가 된다. 그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까도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맥락인 것 같아요. 그 이 세상 최고의 우량주는 나 자신이다. 네. 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작가님도 주식을 하시나요? 네, 합니다. 보통 그 네. 주식을 하면 이제 우량주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그 삼성전자도 사실 내가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한테 우량주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완전 쪽박을 살 수 있는 그쵸, 네. 얼마 전에 그 10만전자 가자 9만전자 가자 외칠 때 그때 그 타이밍에 사실 뭐 저희 조카까지도 그때 삼성전자를 샀는데 사실 그때부터 지금 삼성전자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인생도 사실 보면은 그런 주식 차트하고 굉장히 똑같이 인생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상승이 있으면 또 하락이 있고 네. 또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근데 지나고 보면은 이게 계속 이제 우량주의 특징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게 이제 우량주인데 네. 우리 인생도 저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상승과 하락을 늘 반복을 하지만 지나고 나면 항상 이 우량주 곡선을 그릴 수 있는 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뭐 보통의 경우는 이 하락의 순간 가장 저점을 찍는 그 순간을 못 견디는 그러한 분들도 주위에는 많이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뭐 그때 정말 자살을 한다든지 어떤 아예 모든 걸 다 포기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내 스스로가 가장 우량주라고 믿고 이 또한 다 지나갈 이 또한 지나가리다. 네. 저는 그 말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 또한 지나가리다. 그 고통을 견디고 나면 늘 우상향하는 어떤 그러한 이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 자신이 네. 최고의 우량주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네. 이제 뭐 나를 대한 태도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제 자신한테 어떤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저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투자라고 하면 어떤 명품백이나 어떤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네. 뭐 작게는 정말 독서부터 저는 강의 들으러 다니는 것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유튜브를 봐도 의식 성장에 관한 어떤 네. 그러한 강의만 계속 찾아 듣고 뭐 작가님 강의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쪽 맥락인데 네. 나를 어떤 나에 대한 투자가 없고 그러한 교육이나 어떤 그런 걸로 인한 어떤 의식 성장이 없으면 그 저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발전이 있었을 때만 그 인생이 상승 곡선을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량주도 사실 그걸 믿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 회사는 지금은 하향이지만 언젠간 올라갈 것이다 네. 하는 어떤 믿음으로 투자를 하는데 자신에 대한 믿음. 근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쵸.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제 주위에 보면 뭐 가까이에는 뭐 제 형제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한데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신에 대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의 어려움은 분명히 지나가는 어려움이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 네.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인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책 한 권을 읽는 것도 투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네. 이게 뭐 나는 못해라든지 아까 작가님 말씀 나를 네. 못 믿는 거는 네.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이제 하락하거나 그렇죠. 낮은 상태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 빠지면은 네. 뭐 아무리 뭐 좋은 목표를 가져라, 뭐 나한테 투자해라 네. 이런 얘기를 해도 네.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네. 정말 이게 본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언정 몸이 안 따라준다거나 네. 이런 상황도 많잖아요. 많죠. 그럼 그분들은 당장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저는 그 최근에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네.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을 겪었는데요. 뭐 어떤 사업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저는 그때 사실 굉장히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은둔의 생활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백신 거부자거든요. 제가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백신 네. 그 거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네. 저는 그렇게 갑자기 만들어진 백신을 사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병원이나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네. 개발한 지 1년도 채 안 된 백신으로 사람들을 어떤 그 바이러스에서 막아준다?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 패스제가 되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안에만 갇혀있는 신세가 그때 되었거든요. 네. 그때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우울했습니다. 이 나가서 사회생활 밖에서 활동을 할 수도 없었고 너무 우울한 상태였는데 제가 그때 선택했던 게 저의 목표 쓰기, 무조건 쓰기, 100번 쓰기 그 켈리치 회장님과 김승호 회장님의 영향을 그때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켈리치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샌드강에서 왜 빠져 죽고 싶었다는 네, 말까지 네. 하셨는데 그때 하셨던 게 무조건 걷기. 걷기를 이제 하시면서 그 회장님이 이거 100번 쓰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내가 뭘 원하지? 제가 그때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게 뭔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거를 노트에 계속 적기 시작했거든요. 네. 100번 쓰기를 제가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씨 이걸 왜 하지?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성공하신 분이 해서 된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 했거든요. 제가 밖에도 못 나가지 뭐 집안에 있으면 그냥 있으면 우울하지 그 상태에서 이제 책을 읽고 그리고 100번 쓰기 100번 쓰기를 하고 한 50일 60일쯤 지나니까 주변 상황이 서서히 바뀌고 있는 뭔가 기운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네네. 기운이 감지가 되면서 제가 네. 뭐 그러면서 이 백신 패스제도 이제 풀리고 하지만 그때 기운으로 또 좋은 인연도 만나고 그러면서 또 사업이 또 다른 어떤 곡선을 또 그리게 되고 제가 그런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지금 의욕도 없고 정말 힘이 들어 미칠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감사일기든 제가 책에서 강조하는 미래일기든 네. 아니면 100번 쓰기든 뭐라도 자꾸만 내가 내 생각을 글로 적는 것부터 저는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그 글 속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의 희망으로 삼아서 갈 수 있는 어딘가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죠. 그 100번 쓰기 100일 하셨나요? 그래서 100일까지는 못했어요. 아, 그 50일, 60일 정도 네. 써보니까 이제 주변이 변한 걸 느끼셨고 네. 기운이 정말 왜 기운이 변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우울했던 제 기운이 변하고 네. 제가 그때 50일, 60일 100번 쓰기도 하면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독서하는 거.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저를 이제 다잡기 위한 행동을 네. 하게 되었죠. 근데 그조차도 하기 싫어 하지 않겠어라고 하면 사실 답이 없는 거죠. 자신을 누워 있는 자신을 이렇게 세우고 싶은 어떤 작은 행동이라도 하나를 꼭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그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희망이라는 부분을 가슴 속에 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꿈이고 꿈과 목표. 사실 꿈과 목표 요 두 가지가 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그 꿈과 목표인데 그 목표를 정할 때도 막연하게 정하기보다는 어떤 구체적이고 수치화되어 있는 그러한 목표를 정하는 습관을 저는 꼭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석 달 동안 다이어트를 해서 제가 5kg 감량을 했거든요. 네. 좀 날씬해 보이나요? 네. 제가 5kg 감량을 했는데 네. 보통은 올해 목표 다이어트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올해 목표 다이어트보다는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3개월 안에 5kg를 감량하겠다. 어떤 이런 수치 아니면 뭐 올해 저는 저희 회사 올해 매출을 저는 15억으로 잡았거든요. 네. 그러면 올 한 해 내가 가고자 하는 매출의 목표는 15억. 네. 그렇게 했을 때 매월 얼마 정도의 목표를 달성해야지만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그 행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구체화되고 수치화된 그 목표를 먼저 만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게 습관이 되면서 행동력이 나오게 되면 그 매 순간마다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늘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갖고자 하는 목표와 정확한 방향이 있다면 항상 그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늘 따라오고 희망이 있을 때 또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힘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더욱더 발전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그 작가님의 그 어떻게 보면 책에 담긴 그 관통하는 키워드가 진짜 희망인 것 같아요. 네, 삶을 봐도 네. 희망을 가지고 네. 지금까지 오신 것 같고 네.